국내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를 보면 시장은 지난달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만 전월보다는 0.1%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은 4거래일 연속 반등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CPI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에 발표가 됩니다. 사실 미국이 저희가 추석에 쉬는 동안 네, 마름 선전을 해줬는데 CPI에 대한 영향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치가 지금 이제 8%대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정도로 오를 것이다. 물론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네. 이게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랐고 오늘 우리 증시도 지금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은 일단 1월에 이제 7.5, 2월에 7.9% 포인트 막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이제 6월에 이제 9.1% 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런 게 좀 이제 시장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이제 8.5%로 해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정말 전망대로 8%대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 정말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이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제 8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 6%대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이 5.9였으니까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해서 지난달에는 좀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사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뭐 식료품, 에너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 가격도 이렇게 마치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은요, 이렇게 CPI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약간 썸머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잭슨 홀 때 이제 대차게 한번 우리가 한번 혼줄이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그거를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막 뉴욕 증시도 올랐고 증시도 지금 약간 좋고 있지만 만약 이렇게 또 증시가 화량일 때 오히려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뭐 이렇게 또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 않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뭐 또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드는 이유가 사실 지금 에너지 가격 이제 하락한 것만으로는 연준에게 충분하지 않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PI 지표가 만약에 개선이 되더라도 네. 예,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를 보일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제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지 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약간 이렇게 좀 낮게 만약에 네. 빅스텝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 홀 미팅 이전까지는 사실 조금만 CPI 지수가 이제 둔화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오히려 더 이제 시장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과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래서 잭슨 홀 미팅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네. 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은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한 비율이 90%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 스텝 가능성을 이제 사실 많이 났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강달러가 우리나라에 지금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우려가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망도 사실 뭐 1,3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더 격차 커지면은 1,500원 위까지 올라갈 수도 네. 있다. 그 위까지 상당히 열어줘야 된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이 유가 증권 시장에 코스피만 3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이게 사실 네. 이제 뭐 강달러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리 격차가 이제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강달러를 더 이렇게 하게 돼서 이게 가파르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뭐 하반기 그 코스피 밴드 전망은 보면은 2250선에서 2600까지 이렇게 그 증권과 리서치 센터에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네. 좀 박스권으로 많이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1300선 이하로 내려온다는 것과 1500원 이하까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전망이 다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CPI 지수나 또 FOMC 결정 이런 것들 분위기 그리고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만약에 미국이 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다음번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 증시 좀 우울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보다 네. 또 그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인다고 하면은 사실 뭐 발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 있다고 하면은 예, 네. 약간 뭐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사실 뭐 증시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상승 인상 폭을 좀 줄여서 네. 뭐 빅 스텝 하고 이제 뭐 내년에 뭐 이렇게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좀 적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